오늘까지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22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비구름의 영향을 먼저 받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부산에는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찬바람이 강해져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13도, 양산과 창원은 10도 등으로 어제만큼 춥진 않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2도, 양산 23도, 거제와 남해는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다만 오늘과 내일 남해상에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다음 주 중반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며 초겨울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